안녕하세요. 엉클린 선생 구도현입니다. 오늘은 엉클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엉클린 소리 내는 법은 간단해요. 한숨을 먼저 쉬어주시면 됩니다. 헤어, 헤어. 근데 이제 이 한숨이 완전 기가 다 빠져가지고 내가리 없는 한숨보다는 조금 이제 빡쳐서 한숨을 쉴 때 헤어, 헤어, 헤어 할 때 이제 그르륵거리는 소리가 엉클린 기본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럼 이제 그 소리를 점점점 강화를 시켜주면 되는데요. 이제 강화는 호흡 양을 더 많이, 호흡 세기를 더 세게 뱉어주시면 강화가 됩니다. 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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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. 그럼 이제 기본 준비가 된 거예요.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호흡 세기를 탄탄하게 주면서 호흡근, 배가 들어가는 이 힘을 탄탄하게 주면서 소리를 내시면 돼요. 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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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. 그리고 이제 발음을 말하듯이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헤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면은 이제 그냥 엉클린으로 노래 부를 준비가 된 거예요. 이제 이 상태에서 노래를 그냥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이걸로 이제 노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Now you got something to die for. 엉클린에도 클린과 똑같이 음정이 있겠죠. 그래서 고음, 중음, 저음 다 있어요.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명칭만 그롤링 스크리밍으로 바뀌는 건데 이제 중음역대라고 하면 방금 보여드린 아~ 소리가 나는 거고 이제 고음역대라고 하면은 아~ 가 이제 스크리밍 고음인 거고 저음이라고 하면은 아~ 이게 이제 저음역대고 그롤링이라고도 부르죠. 메탈 보컬들이 이제 그래서 더 다양한 톤을 들려주기 위해서 혀를 이용해서 톤을 바꾸기도 해요.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은 음정을 점점점 낮추는 걸 들려드리면은 이렇게 더 다양한 소리들을 쓸 수 있겠죠?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창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소리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? 자, 그럼 여기까지 엉클린 소리 내는 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어요. 엉클린 선생 구도현이었습니다.